제8품 부처님의 도. 그때 문스는 유마힐에게 물었다. 보살이 어떻게 해야 불도를 통달할 수 있습니까? 유마힐이 답하였다. 만일 보살이 부처님의 도 아닌 것을 행하면 그것이 부처님의 도인 불도를 통달하는 것입니다. 문수보살이 물었다. 어떤 것을 일러서 보살이 부처님의 도인 불도 아닌 것을 행한다고 합니까? 유마일이 말했다. 만일 보살이 다섯 가지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짓을 하면서도 마음에 시끄러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 이르러도 죄업이 없는 것입니다. 축생에 가더라도 무명과 교만한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아기에 태어나더라도 공덕을 구족하며 새끼와 무새끼에 태어나더라도 대단하게 여기지 않으면 불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일부러 탐욕을 행하여도 애착하지 않으며 일부러 화를 내어도 중생에게 미워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바보스런 행동을 하지만 지혜로서 그들을 마음으로 조복하게 합니다. 일부러 아끼고 탐욕을 내더라도 안과 밖에 있는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리고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러 계행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깨끗한 계율에 편안히 머뭅니다. 조그만 허물까지도 숭고한 생각을 갖습니다. 일부러 화를 내면서도 항상 자비를 생각합니다. 일부러 게으르면서도 부지런히 공덕을 닦습니다. 일부러 뜻을 산란하게 하면서도 항상 선정을 생각합니다. 일부러 어리석은 체 하면서도 세간의 지혜와 출세간의 지혜를 통달합니다. 일부러 거짓되고 아첨하면서도 좋은 방편으로 경전의 뜻에 따라 판단합니다. 일부러 교만을 행하면서도 중생에게 불법의 다리가 됩니다. 일부러 번뇌를 벗지 못한 듯 하면서도 마음이 항상 청정합니다. 일부러 마군들 속에 들어가도 부처님의 지혜를 따르고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문에 들어가더라도 중생에게 듣지 못하던 법문을 연설합니다. 벽지불이 되고서도 대비심을 성취하여 중생을 교화합니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보배의 손이 있어 공덕이 다함이 없습니다. 불구자들 속에 들어가 있어도 모든 상호를 갖춰 스스로 장엄합니다. 천한 집에 나면서도 불종성 가운데서 공덕을 갖춥니다. 용렬하고 못나고 추한 형상을 나타내더라도 그 힘이 코끼리보다 100만 배나 강한 나라연 같은 몸으로도 중생들이 보기를 즐거워합니다. 늙고 병들고 하면서도 영원히 병의 뿌리를 끊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뛰쳐나올 것입니다. 일부러 세속에서 살림을 하되 항상 무상의 모습을 관찰하여서 실제로 탐하지 아니합니다. 일부러 아내와 시녀를 두었으나 항상 다섯 가지 욕망을 멀리 끊습니다. 어눌하고 어리석은 듯 하면서도 말 잘하는 변제가 있어 모두 기억하고 잊어버림이 없습니다. 삿된 가르침에 들어갔으나 정도로 중생을 제도하여야 합니다.
모든 중생계에 골고루 들어가면서도 윤회의 인연을 끊었으며 열반을 나타내면서도 생사를 끊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문수보살이여, 보살이 능히 이렇게 부처님의 도 아닌 것을 행하면 그것이 불도를 통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유마일 거사가 문수보살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님의 종자입니까? 문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고 죽는 몸이 종자가 되고 무명으로 애착하는 것이 종자가 됩니다. 탐심, 진심, 치심이 종자가 됩니다. 네 가지 전도된 생각이 종자가 되고 심성을 덮어버리는 다섯 가지 장애가 부처 종자가 됩니다. 여섯 군데로 받아들이는 것이 종자가 됩니다. 일곱 군데 아리가 종자가 되며 여덟 가지 사특한 법이 종자가 됩니다. 아홉 가지 시끄러운 일이 종자가 됩니다. 열 가지 나쁜 도가 부처의 종자가 됩니다. 통틀어 말하면 62가지 사견과 일체 번뇌가 모두 부처되는 종자가 됩니다. 유마일이 물었다.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문수보살이 대답했다. 만일 출세간법으로 올바른 수행단계인 정의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다시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지 못합니다. 비유하면 마치 높은 육지에서는 연꽃이 나지 못하고 낮고 질척한 진흙 탕에서 연꽃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출세간법을 알고 바른 수행 단계인 정의에 들어간 이는 마침내 다시는 불법에 나지 못하고 번뇌의 진흙탕 속에 있는 중생이라야 불법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허공에 씨앗을 심으면 싹트지 못하지만은 썩고 거름 있는 땅에서 움이 터서 무성하게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출세간의 정의에 들어간 이는 불법의 씨앗이 싹 트지 못하지만 나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를 수미상같이 크게 일으키는 사람이라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바라여 불법의 세계에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뇌가 부처님의 종자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큰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는 훌륭한 보배와 진주를 얻지 못하는 것처럼 번뇌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는 지혜 보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때 마하가섭이 찬탄하여 말하였다. 장하고 장하십니다. 문수보살께서 그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진실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번뇌에 시달리는 무리들이 부처님의 종자가 되거니와 우리들 같이 번뇌가 끊어진 아라한들은 다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낼 수 없습니다. 또 다섯 가지 무간지옥에 떨어질 죄를 짓고서도 발심하여 불법에 날 수 있거늘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다시는 발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육군이 망가진 사람은 오용락을 주어도 그에게 아무 쓸모가 없는 것과 같아서 모든 번뇌를 끌은 성문들은 불법 가운데 다시 이익됨이 없으므로 영원히 보리의 마음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수보살님, 범부들은 불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만 성문은 그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범부들은 불법을 듣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일으켜 불법승 삼보를 끊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만 성문들은 생을 마칠 때까지 불법과 심력과 사무소예법을 듣는다 하더라도 가장 높은 진리의 마음을 바라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영원히 다시는 낼 길이 없습니다. 이때 그 모임 가운데 있던 보현색심보살이 유마일에게 이렇게 물었다. 거사님의 부모와 처자와 친척과 건속과 사모보누니와 친구들은 누구누구이며 종자가 마소와 수레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유마일은 짧은 노래인 개송으로 이렇게 대답하였다. 지혜는 어머니요, 방편은 아버지니, 여러 세계 부처님네 여기에서 나시었네. 법의 기쁨 안에 삼고 자비심은 딸이 되고 진실한 맘 아들이요, 공적한 건 내 집일세. 번뇌 티끌 제자들을 내 뜻대로 가르치며 선지식은 37조도품, 이것으로 성도하리. 육바라밀 도반이여, 사석법은 기녀되, 미묘 법문 노래하니 이런 풍류 또 있을까? 다라니법 꽃동산의 무릎법 숲에서 칠각지의 꽃이 피고 해탈지의 열매 맺고 팔해탈 열모대는 선정물이 가득한데 질정화 가득 피니 때없는 씻겨내네. 오신통은 말이 되고 대승 법문 술이 되고 일심으로 술에 몰아 팔 정도에 놀아볼까. 30 이상 장엄하고 80종호 하장하고 참 계심 좋은 의보 깊은 마음 하만 영락 일곱 가지 보배 재물 가르쳐서 늘어나니 말한 대로 행을 닦아 해항 삼처 공덕 대리. 사선정이 평상되어 깨끗하게 살아가며 많이 듣고 지혜 늘어 법 깨닫는 음악이요. 감로법은 밥이 되고 해탈 맛이 국이 되며 깨끗한 맘 낯을 씻고 계양으로 하장하네. 번뇌 도적 꺾어내니 이 용맹을 누가 당하리? 사마군을 항복받고 우승기를 세웠어라. 나고 지금 여의었지만 남을 이해 못 받아서 국토까지 나타내니 해와 같이 모두 보내.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 빠짐없이 공양하나 부처님과 이내 몸에 분별하는 생각 없네. 여러 세계 많은 중생 공한 줄을 알지만 불국토를 장엄하려 모든 중생 교화하며 중생들의 모습이며 목소리와 온갖 행동 큰 이력을 얻은 보살 한꺼번에 나타나니 마군의 일 알면서도 그 행동을 따라하며 승기로운 방편지의 마음대로 다 나타내며 늙고 병나 죽는 일로 여러 중생 교화하되 화현인 줄 알면서도 통달하여 걸림없네. 검 말에 불이 나서 하늘 땅이 다 타는데 영원하다 믿는 중생 깨우쳐서 알게 하며 수천억 중생들이 한꺼번에 청하더라도 일시에 찾아가서 불법으로 교화하네. 경전이나 주문이나 뛰어난 여러 재능들 있는 대로 나타내어 여러 중생 이익 주고 이 세상의 여러 진리 그 속에 다 들어가서 많은 사람 의혹 풀어
나쁜 소견 제거하네. 해와 달과 별과 하늘 여러 세계 왕이 되며 땅과 물과 바람과 물 온갖 것을 나타내네. 질병이 올 적에는 여러 가지 약초되어 중생들이 먹고 보면 병은 낫고 독은 풀리며 심한 기근이 올 적에는 쌀이 되고 밥이 되어 굶은 이들 배불리고 좋은 법문 일러주고 다툼이 일어나면 큰 자비심 베풀어서 많은 중생 교화하여 다툴 마음 없게 하며 전쟁이 일어나서 큰 싸움을 생길 적에 큰 이신령 나타내어 항복받아 평화롭네. 처리산 중 많은 지옥, 제보받는 저 중생들 곳곳마다 나타내서 그 고통을 건져주며 여러 세계 축생들이 서로 잡아먹을 적에 그곳에도 태어나서 이롭게 하여 주네. 오용락을 받으면서 자성 공부 수행하면 마음 어지러워 틈을 타지 못하나니 불 가운데 솟은 연꽃 희유하다 말하지만 욕심 속에 선 당능해 그것보다 못할 성가. 어떤 때는 기녀되어 호색자를 깨어다가 욕망으로 마음 사서 불지혜에 들게 하며 어떤 때는 성주되고 어떤 때는 상주되며 총리 등 대신 몸도 돼 중생들을 도와주며 빈궁한 사람들께 무진보장 되어주고 좋은 말로 권유하여 보리마음 내게 하며 교만한 사람들께는 역사의 몸 나타내어 아만심 꺾어주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하네. 두려움에 떠는 이는 앞에 가서 이로하여 무예법을 일러주어 보리마음을 내게 하고 어느 때는 음욕 끊고 오신통 얻은 신선되어 중생들을 지도하여 지게 인욕 닿게 하며 공양자 할 있을 적에 심부름꾼이 되어서 그 뜻을 맞춘 뒤에 발보리심 내게 하며 구하는 것 따라주고 부처님도 속에 들게 하되 멋진 교화 방편으로 소원대로 이뤄주네. 이러한 일 한량 없고 행하는 것 가히 없고 지혜 또한 끝이 없어 많은 중생 제도하니 한량 없는 부처님들 아주 수많은 세월 두고두고 이 공덕을 칭찬해도 끝날 줄을 모르건만 어느 누가 이법 듣고 보리마음 안낼선가. 단 어리석고 지혜 없는 못난이는 제 한해.